네, 안녕하세요. 홍파하기 여러분. 헌터 파기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초대형 해파리. 노무라이긴 해파리를 퇴치해보자. 이 여름이 되면 매년 해수욕장에서 해파리 쏘임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또 어민들 그물에 해파리가 엉켜가지고 제대로 어업 활동을 못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유해동물을 퇴치하러 갈 건데 오늘 좀 퇴치하러 멀리가 어디 가요? 내가 또 거문도 들어갈 줄 몰랐네. 혼자 거문도 가기 싫어. 같이 가요. 레츠 고. 오늘이 로루라 리리 해마리래 했길라 리러러. 자, 여러분, 오늘 유해동물 해파리를 퇴치하러 여기 거문도로 왔습니다. 작년에 해파리 퇴치를 할 때 부산에서 했는데 그때 한 마리밖에 퇴치를 못했거든요. 하지만 직경 50cm에서 70cm 정도 되는 아주 거대한 노무라 입깃 해파리를 퇴치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거대한 게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오늘은 마리수로 한번 조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히트TV 거문도 현지인 콜리님이랑 야! 미안해 히트TV 보거리끼 입 안 나고. 자, 그럼 지금 바로 배 타고 해파리 잡으러 한번 가볼게요. 렛츠고. 왜 이렇게 표정 안 좋아? 너무 힘들어요.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지금 상황. 오 뭐야? 오오오오. 벌써 있다. 벌써 있어. 빠져. 빨리 빨리. 아니야. 저렇게 드리죠. 자, 여러분 저기 보시면은 저기 노무라 위키 테파리라고 하는 건데 저번에 퇴치했던 것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입니다. 오, 뭐야? 뜰채 있다. 오케이. 예. 자, 엎어주세요. 우와. 이야. 퇴치. 자, 이거 보시면은 이런 게 다 촉수입니다. 이 촉수에 엄청나게 미세하게 독들이 다 있기 때문에 터치를 하는 순간 분명히 쏠 거예요. 이 촉수가 끊어져서 흩날리다가 종아리 같은데 탁 묶기만 해도 독성이 자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요 부분은 괜찮아요. 펀치 이래끼야 펀치 잘라줘라 이래끼. 자, 그러면은 지금 바로 배를 타고 본격적으로 퇴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장님 계십니다. 나의 동료 같은데? 분명 쫓기다 이봐 이래끼야. 배 안에 있어. 자, 그러면 바로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아니 왜 그러는데 표정이. 솔직히 무서워서 그런 거 알아. 해파리 이거 꼭 해야 돼요? 오늘 몇 마리 예상해요? 배를 덮어버릴 겁니다. 자, 오늘 배를 덮는다고 합니다. 자, 바로 출발해볼게요. 진짜 잡아야 돼. 표정 풀라고. 자, 저희가 바로 해수욕장입니다. 요 근처에서 이제 해파리를 아주 조사보면 돼요. 보관님 한번 찾아보세요. 나 안 찾고 싶어. 진짜 무서워하네. 자, 얘들이 수온이 올라가면 밑에 있던 게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수면 위에서 보이게 되는 거고 다행히 아직 해수욕장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벌써 처리를 했나 본데. 해파리 비린내가 나는데? 해파리 비린내가 난다고? 조금 더 해수욕장 쪽으로 전진해볼게요. 자, 여러분 보면 지금 해파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살만합니다. 아직 괜찮아요. 아, 이렇게 왜 웃고 있어? 해파리 안 나와서 좋아하는 것 같은데? 걸렸어? 콜리님, 여기 깨끗한 것 같은데? 여기는 동네 주민들도 같이 퇴치를 하시거든요. 아, 그러면 많은 곳으로 한번 가볼까요? 꽉 잡으라고? 무서운데? 예, 천천히 가도 되는데. 저희 선장님 성격 급하시네. 자, 여러분, 해파리 바로 나타났습니다. 자, 일로와! 일로와! 과연 퇴치! 빨리 해야 돼! 자극을 많이 주면은 얘네들이 촉수에서 릉액을 쏴버리니까 조심해야 돼요. 나이스! 와. 미쳤다. 자, 한번 엎어볼게요. 저한테 엎지 마세요. 잠깐만. 저한테 엎지 마세요. 와. 이거는 노무라 이끼 해파리는 아니에요. 보름달 물 해파리 같거든요. 크기가. 이 뚜껑 쪽은 만져도 괜찮아요. 아래에 촉수만 안 만지면 되고, 뚜껑 쪽은 이렇게 누르면은 바로 직원내끼야. 파쥬! 자, 여러분, 일단 한 마리 퇴치. 자, 여러분, 계속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디? 저기 있다. 근데 안으로 들어가고 있어. 할 수 있어. 그렇지! 나이스! 완전 무거운데? 한번 뒤집어보세요. 나한테 하지 마. 오케이. 머리에 쓰는 거 아니야? 야, 뭐해? 농구해? 노무라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노무라 이끼 테파리입니다. 보이시죠? 일로 나가면 안 돼. 자, 여러분, 여기로 촉수가 나가면 안 돼요. 얘네가 위험에 처했을 때 수억 개의 정자를 내뿜기 때문에 번식에 더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촉수 같은 거 요 배수로를 안 빠지게 요쪽으로 한번 밀어 넣을게요. 이거는 무조건 장갑을 끼고 만지셔야 됩니다. 형님, 이걸로 막아주세요. 막아버려? 잡기 힘들었는데 0점 조준이 좋네. 제가 좀. 이제 안 무서워요? 에. 위기 극복. 그리고 콜리님의 운전 실력이 장난 아니야. 좋아. So cute. 어디야? 와, 쟤 크다. 우와, 얘 못 될 것 같은데? 할 수 있어! 오케이, 들어왔어. 우와! 이야. 미쳤어, 이거. 이거 농구처럼 팅팅 해주세요. 농구처럼? 네네. 아니, 그거 말고. 그거 말고. 아니, 그거 말고. 밑으로 내려주세요. 이거 들기조차 힘들어. 또 있다고, 잠시만. 빨리! 우와! 여기다! 여기 발견했습니다, 발견! 조준 오케이! 나이스! 이야! 우와. 대박! 나 탈진할 것 같아. 벌써? 이제 세 마리인데? 얘 엎을게. 이야! 나이스 샷! 얘 사이즈 보세요, 여러분. 비교 되시나요? 헌터바님, 이거 이불 아니에요, 이불. 오늘 덮어드려? 저래? 어쨌든 지금 벌써 네 마리 퇴치했습니다. 이거 한번 건드려보세요. 아니. 스치면 황천길이야, 이거. 자, 여러분,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계속 퇴치해볼게요. 여기다! 여기 보이시죠? 원샷! 원키! 들어갔다! 뭐야? 실패! 다시 한 번! 끼! 들어갔다! 끼어갔어, 미친놈! 미친놈이야! 잡았어? 보여? 뭐야? 진짜 근데. 야! 은혜야! 진짜 안 되면 도와줘야 돼. 은혜야 해도 안 돼요? 은혜야! 이거 그렇게 되면은 덫이랑 풀라서 이렇게 일자로 올려야 돼. 오! 역시 고수! 다르네.
이야. 요거는 지금까지 잡았던 노무라 중에 맞다. 콜리님 해파리 독에 면역이 있다고 해가지고 촉수 만져도 괜찮아. 오. 이렇게 만져도 나는 멀쩡해. 와 이게 어. 여러분 제가 인터넷 쳐보니까 해파리를 안 타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한번 쏘셨죠. 촉수가 이렇게 감겨가지고 밑집이 다 생겼었거든요. 네. 해파리 맨이야 그럼? 와 이거 뭐야 진짜 안 타네. 와 촉수 그냥 만지고 있어요. 아.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극소수의 사람만 되는 거고 절대 따라하시면 어디 있어, 어디 어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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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와 크다 크다. 슛 꼬리. 이거 못 들어. 은혜야! 너가 은혜를 왜 불러 이 새끼야. 아 지금 은혜가 있어. 아 오케이 다행이다. 오 또 있다고? 뒤집어 일단 뒤집어. 나이스야. 여기 뒤에 있다. 뒤에 있다 뒤에 있다. 쟤는 좀 귀엽다 그죠? 나이스. 야또 있다. 또 있어요 진짜로? 일단 그거 조사. 나이스. 저기다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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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가만히 대고 기다리면 돼요.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오케이. 야 잘하네. 또 날려주세요. 쳤어 쳤어. 보내버릴 수 있었는데. 이래끼가. 와 미쳤다 뒤로 간다 뒤로 간다. 근데 여러분 여기 다 채우려면 요거에 한 다섯 배는 더 잡아야 되거든요.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보관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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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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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오른쪽. 보고야. 그만 불러. 보고야 슬퍼라. 이리 온. 이리 온. 이야 잘하네. 진짜 해파리 선수 아니요? 개 잘한다. 오오오 새끼 새끼. 좋아 배운전하랴 해파리 잡으랴. 보고 패션 뭐예요 그거? 해파리 안 쏘이려고요. 적성 타다 때문에. 무서워 그건 무서워. 오늘 날씨가 30도가 넘습니다 여러분. 오 해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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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파리. 이거 런타방. 이런 리발. 조준 잘해 조준 잘해. 공격. 대화 내래야 박사. 야 잠깐만 나한테 오지 마 나한테 오지 마. 자 그럼 제가 좀 잡을게요. 네. 야 리발이니까 대답 바로 나오지 마. 어디 해파리. 오 코코코코코코. 얘는 은혜님만 세 번 불러야 되겠는데요? 나이스! 은혜야! 멈춰! 이야, 나이스! 와! 실체가 휘어질 정도예요, 여러분들. 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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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구! 잠시만 기다려. 지금 리즈건 만카이. 이야! 아, 바꾸자, 우리.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앵콜, 앵콜! 여러분, 무게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얘네가 심하면 200kg 이상 나가기 때문에 거의 90%가. 죽을 시간이 없다! 야, 선장 저렇게 잘라. 눈이 왜 이렇게 좋아? 어디 있는데? 경장 조주! 건져! 농구 준비! 바로 간다.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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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은혜님 못 가요. 은혜야 미안해. 보은이 한번 바꿔주세요. 아니, 퇴치 안 할래. 동생 먼저. 나 퇴치 안 할래. 지금 쌓인 거 보세요. 저거 다 해파리입니다. 요거 세 배만 더 잡아볼게요. 누가요? 네가요. 아 형 미안. 자 이제 내가 안 잡으니까 개 많이 찾아야겠다. 해파리야, 해파리야 어디니? 100kg짜리 한 마리만 나와라. 뭐라? 이분이 할 거니까. 해파리 발견, 해파리 발견. 자 조준, 조준. 가만히 있으면 오거든요. 오케이 영장 확인. 렛츠 고. 얘 무겁다 얘. 야 크다 크다 크다. 야 얘 진짜 크다. 농구 렛츠 고. 자! 농구 잘하네.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저 선장실로 다 향하고 있어요. 선장 죽이려고. 자 여러분 지금 포인트를 뭐야 뭐야 바로 있어. 포인트 옮겼다고 말하려 했는데. 뭐야 빨리 빨리. 쉬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없어졌어요? 다행이다. 뭘 다행이야. 자 지금 어쨌든 포인트를 이동했는데 여기도 굉장히 많다고 해서 이쪽도 한번 뒤져볼게요. 어디 어디? 던져야 돼, 이거 아 뭐야 뭐야 뭐야. 어떤 리치를 낼게요. 던져버려. 어디? 우와 여러분 역대급인데? 보이시죠 여러분? 더럽게 커. 좋아하지 말라고요. 아니 내가 안 하니까 좋지. 오케이 바로 직진. 도전! 우와 미쳤어 진짜. 굿 들어왔어? 지나갔지 지나갔지. 저거 무조건 잡아야 돼요. 정말요? 응. 들어간다. 들어 아 네네네 잡았어? 나이스 잡았다. 우와 어떻게 올릴 수 있어요? 배운 거 써야 돼 이거. 어 그렇지. 하나 둘 셋. 야 그것도 안 돼? 도와줘야 돼. 뭐야 나와라 형 약해. 형 도와주세요. 이럴 때 형이야. 여섯 살 차이 아니야? 이럴 때 우와 형이야. 농구 한번 할 수 있어? 이거? 보여줄게. 진짜로? 우와, 야! 형이랑 볼게. 재진이 형, 촉수 안 타서 괜찮잖아. 난 남자다. 손에만 안 타는 거 아니야? 발은 살짝 씻어줄게. 콜드라 춥지. 오늘 퇴치한 노무라 이끼 테파리 중에 제일 큽니다, 여러분. 콜리님 발이랑 비교해보면 사이즈 비교되시죠? 지름만 80cm 될 것 같아요. 우와. 그거 촉수야, 촉수. 아, 안 타지, 안 타지. 안 타지, 안 타지. 역시 해파리맨. 해파리맨이라니. 해파리맨. 스파이더맨 거미 물린 것처럼 해파리 촉수 안 타는 거는 해파리맨이야. 와, 지금 뭐야? 이게 배야, 해파리야? 배파리. 해파리. 뭐야? 그럴 시간이 없다. 또 나왔나보다. 잠깐만, 나 이거 탄다고, 나도 탄다고. 그거 빨리 쓸어. 좋아. 해파리맨. 야, 큰데? 해파리맨 릴이었다, 와. 형이야, 형. 됐어, 해파리 형. 해파리 형. 자, 여러분, 미쳤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배파리 됐습니다, 배파리. 어디? 우와, 개커, 개커. 못 들 것 같은데, 이거는? 돼, 이거? 안 돼. 넣었어? 넣었어, 원킬. 잠깐만, 이거 엄청 무거운데. 야, 이거, 여러분, 역대급 나왔습니다, 역대급. 우와. 해파리 형. 해파리맨. 해파리맨은 가능하지. 역시. 야, 농구 가능 이거? 이건 솔직히 아니야. 여러분 해파리 크기 보세요. 우와, 이게 촉수고 저 뒤쪽에 대가리인데. 우와, 미쳤다. 힘들어. 해파리맨 왜 힘들어요?
야 이거 말이 안 돼. 제 뚜껑 봐봐. 제 이불이야 진짜. 자 여러분 지금 포인트 이동했는데 해파리다. 어? 어디 어디? 와 이거 어디서 해파리맨한테만 보이나 봐. 역시 해파리맨. 와 크다 크다. 야 여기가 씨알이 좋네. 약간 귤 같아요. 귤 같네 진짜. 이야 그냥 운전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해파리맨. 들어와라. 아이스야 촉수 담아. 오케이 이제 고수가 됐거든요. 아 역시 해병대 못 들 것 같은데. 농구 가능? 은행님 한번 불러야 되는데. 안 돼 안 돼. 엄마. 우와 엄마는 위대해요. 와 여러분 방금 것도 진짜 초대형이었어요. 자 다음 해파리 찾으러 갈게요. 촉수 묻은 것 같은데. 이상해요. 아 죽는 거 아니죠? 아 괜찮아요. 눈 알 아니죠? 눈 밖에. 그럼 눈 커지고 좋아. 해파리. 어디 안 보이는데 어디 혼자 계속 보는 거야. 아 들어갔나? 들어가라. 야 이렇게 퇴치할 때 기뻐해야지. 해파리 해파리.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보이시죠 여러분. 해파리맨 동료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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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잡혀 말이야? 돼? 잡았어요? 야 0점 좋네. 농구 바로 이 렉기야. 또이다. 오 개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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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커. 해파리 왜 이렇게 예쁘냐 쟤. 왜 이렇게 못생겼냐. 왔다 바로 앞까지 왔다. 건져 건져 건져. 우와 역대급 역대. 안돼 안돼 해파리맨. 아, 해파리맨 나왔다 해파리맨. 빰빰빰빰빰빰. 이야 야야야 촉수 여기까지 튀었다. 야 라떼다 촉수 많이 튀겠는데. 우와 미쳤어. 우와, 우와 저기서부터 지금 쭉 지금 다 해파리예요. 자 이제 반대편까지 한번 덮어볼게요. 너를 덮어버리면 안 되겠네. 유유히 돌아가라 해파리맨. 여러분 저 다리 괜찮겠죠? 이거 촉수인데 이것도 촉수고. 자 여러분 이제 세 마리만 더 건져볼게요. 세 마리 어때? 몇 마리? 세 마리. 나 땀 안 보이나? 자 여러분 지금 땀 미쳤습니다. 보이시죠? 와 이거 땀 보세요. 와 미쳤어. 와 해파리 여러분 개 커요. 저건 진짜 해파리맨 담당이야. 도와줘요 해파리맨. 운전하고 해파리 잡고 촉수 잡고 주차하고 뜰채 가지러 왔어. 해파리맨 가능한가요? 진짜 역대급인데? 꽉 차. 꽉. 우와 미쳤다. 진짜 나도 미치겠는데. 하나 둘. 라일그나. 우와 미쳤어. 이게 한 마리예요. 이거 덩크슛 안 하고 그냥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큰지. 우와 우와 이거 미쳤다. 사이즈 보이시죠 여러분. 크기 비교해보세요 손이랑. 화이팅. 해파리맨 좋아. 여러분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데 해파리가 오른쪽에만 쌓이니까 배가 이렇게 끼울러 있거든요. 아 퇴치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 하면은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퇴치 요 정도만 하고 자 마무리 이렇게 직원 렉게야 뚫어버려. 뚫어, 뚫어. 에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손을 넣어. 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 조심해. 해파리맨 역시 해파리맨 역시. 자 여러분 해파리 퇴치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배를 가득 채웠어요. 배가 기울어서 여기까지 하고 지금 바로 선착장으로 가서 이렇게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해파리 선장님 와이프가 좀 뭐라 해가지고 카톡 안 왔나? 지금 결혼한 지 2주 됐는데 해파리 잡고 있어. 신혼여행 갔다 와서 바로 해파리 잡고 있습니다. 자, 때문이야. 형님 뭐예요? 썸네일 찍으려고. 해파리 냄새 개록 같아요. 썸네일 때문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여러분 유튜브 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파리들을 다 잡아가지고 앞쪽으로 지금 몰아넣었거든요. 형 지금 가서 한번 앉아있어. 이런 거 자꾸 나 시키지 말라고. 아니 앉아있어 봐요. 척추 쏘인다고. 와 여러분 이게 전부 다 해파리인데 원래 이거보다 더 많아요. 저쪽에도 지금 쓸려가 있고 근데 저희가 배가 이쪽으로 기울어가지고 요거밖에 못해서 좀 아쉽긴 한데 해파리맨님 이 배 말고 다른 거 뭐 없어요? 퇴치할 수 있는? 그럼 3초만 세봐요. 3, 2, 1 뭐야 해파리맨. 이거 타고 처치해요? 그렇죠. 이거 3인용 맞아요? 아 3인승 3인승. 해파리 여기다 놔야 된다고 바로 바깥으로 거치래요. 역시 해파리맨. 야, 잠깐만 이거는 좀 자세가 약간 아, 저, 아. 오늘 둘 다 결혼했잖아 왜 그래. 야 너 일로 와. 나 글로 못 가.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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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을 데가 없네. 자 골반 좀 빌릴게요. 택시 하나 되네. 람치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람치기. 해파리 탐색 중입니다 지금. 해파리야 너네 제트스키로 조사 줄게. 어 해파리다 해파리다. 들채 들채. 들어간다. 아 들어간다 들어간다. 야 이렇게 어려운 것도 왜 나 시켜. 안돼 놓쳤어 다른 거. 어 기울러 기울러. 무서운데? 분명히 여기 3인승이라 써있거든요 여러분. 달려 달려. 와와와 달리지 마 달리지 마. 저기다 저기다 저기 있어 저기 있어. 야 적당해 적당해. 야, 역시 해파리맨. 운전하면서 해파리 잡고 여기다가 또 어 모르고 담궈버리면 나는 괜찮아. 어 역시 해파리 발로 밟아버려. 우리는 뭐야 이게 개쫄았네. 자 여러분 한 마리만 더 퇴치할게요. 제트스키로는 한계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는 게 구명 쪽이 다 있고 너울도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전혀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천천히 도 가고 있어요. 굉장히 천천히 가고 있어요. 시속 지금 한 1.5예요 1.5라니 살다 살다 제트스키 해파리 퇴치 처음 해봐. 역시 해파리맨. 자 이게 해파리가 어릴 때 다 퇴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결국 커져가지고 나중에 또 어민들이 근무를 올라오고 이러면 어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자 여러분 해파리 발견 해파리 발견 해파리맨님.
도와주세요. 대체주도. 해파리. 어딨어? 어. 그럼. 어. 해파리 밟아주세요. 이잖아. 자, 여러분 이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서워요. 이거 람치기는 안 될 것 같아. 분명히 3인용이라 적혀 있는데. 아, 보건님이 뚱뚱해가지고 안 내려갔습니다. 뭐라고? 아, 미안 미안. 저희 근데 내릴 수 있어요? 타이어 밟고 내려. 이 손으로 지탱할 수. 어, 단단하네. 라이근이. 어, 라이근. 너는 죽어라. 어, 우리 놀러 갈까? 그럴까? 야, 형 있어? 안녕. 어, 우리 놀고 올게. 우리야 퇴치했으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퇴치한 해파리들이 어떻게 처리하냐면, 자, 이 해파리를 콜리님 네 양식장에다가 조금 줄 거예요. 왜냐면 거기 쥐치가 있거든요. 쥐치가 해파리를 먹습니다. 해파리의 촉수를 다시 물에 담그면 정자를 엄청 많이 뿜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해파리를 번식시키는 꼴이 됩니다. 자, 그래서 촉수가 없는 윗동만 잘라가지고 양식장에 던지고, 또 다음 어떻게 처리하냐, 바로 이 윗동을 잘라서 통발에도 한번 넣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 뭐예요? 러머니 밭에다가 뿌려버려? 왜냐면 이 해파리가 전부 다 수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비료를 쓰면은 정말 좋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콜리님 러머니네 밭 가서 몰래 한번 해파리 묻어볼게요. 자, 그럼 먼저 양식장에 한번 접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번에 양식장 낚시했던 콜리님네 양식장으로 왔는데, 여기 해파리 윗둥 있죠, 얘들만 이제 뿌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쥐치랑 참돔들이 조금 먹는다고 해요. 자, 바로 한번 찍어볼게요. 손으로 하는 거 봐. 아, 진짜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계속 하죠. 아, 해파리맨 역시. 야, 그거 좋다. 물리니까 이게 바로바로 소화돼가지고 쥐치들한테는 간식거리로. 약간 젤리 같네. 진짜 이거. 젤리 주는 것 같다. 쥐치 같다. 와. 쥐치 바로 야, 먹는 거야. 뭐야? 야, 얘 진짜 즐기네. 와, 여러분 쥐치는 진짜 바로 먹어. 여기 또 먹어, 또 먹는다 저거. 오오오오오. 손으로 먹을게요. 오오. 이야. 얘들이 방류하는 이유가 해파리 때문이라는 말이 많이 있고. 오씨, 나 물어. 역시 해파리맨 쥐치 무서워하고. 야, 여러분 진짜 신기하다. 내가 해파리를 먹는 물고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쥐치는 그냥 아예 씹어서 먹습니다. 와, 쥐치들만 몰리네. 보이시죠 여러분? 촉수를 넣으면 엄청 모이는데. 촉수를 또 좋아해요? 머리는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촉수 조금만 줘볼까요? 어차피 얘네가 다 먹으니까 촉수는 역시 해파리맨 손으로. 촉수를 넣어주면. 아이고 아이고, 안 먹는다. 와, 참돔 진짜 안 먹네. 어이구, 어, 뭐야. 참돔도 먹네. 지금 얘네 촉수만 뻗더니 얘 이거 안 먹어요, 대가리. 자, 촉수 가져왔어요. 조금씩만 줄게요. 봐봐. 오. 쥐치가 바로 환장이. 우와. 와, 쥐치가 미친 듯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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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쥐치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얘 촉수를 주면 진짜 달라요, 반응이. 와, 진짜 확실히 다르다. 오, 야, 큰 거 들어갑니다. 큰 거 들어간다. 이야, 우와. 오. 자, 요런 식으로 일단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통발에 해파리 윗둥만 잘라서 한번 넣으러 가볼게요. 자, 여러분 통발 넣기 전에 통발에 넣을 해파리를 분류를 할게요. 지금 저희 해파리맨 손 보이죠? 여러분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절대. 그냥 만져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만져봐요.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해파리 몸통만 해가지고 통발에 넣어보겠습니다. 소스 잘라버리고 이 정도만 넣어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거는 바로 요 사각 통발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파리요? 어? 해파리맨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야, 해파리 통발 처음이다. 언제 버려. 누가 음 바꾸래. 자, 요거는 24시간 뒤에 와서 뭐가 들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러머니 밭으로 가야 되는데 허락 맡았어요 이거. 설이 많이 있으니까 비료 주면 쌤쌤 아니야? 비료에는 촉수가 있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걔네가 정자 뿌려봤자 흙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나만 너무 힘든 거 아니야? 해파리맨이잖아요. 너무 힘든데? 고기 사드릴게요, 고기. 해파리 고기? 너 먹을래? 어, 미안 미안 이제 이것들을 빵님이랑 뽀고 형이 들고. 나 이것들이라고 우리 둘 얘기한 줄 알았네. 빵 형 엉덩이가 좀 섹시하네. 은혜 엉덩이 보고 결혼했대. 은혜님 실수 같아요. 이발 냅기가. 나 이거 삽이 빡센 삽이다. 근데 안 갔네. 삽질 안 왔네. 병사 만기줘요. 야야 야, 엄마. 야, 찍지마 찍지마. 자, 요정도 팠으면은 던져버려. 부어버려. 자, 이제 묻으면 됩니다. 해파리 무덤 만들어줄게요. 우와. 어우. 해파리 녹으면 싱크홀 생기는 거 아니야? 뭐야. 야, 땅이 물컹물컹해. 잠깐만 여기 밟아보자. 위로 이렇게 쌓아야겠다. 위로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해파리 무덤을 만들었거든요. 자, 그럼 요거 바로 해줘야죠. 할렐루야. 나 초하시랄게야. 절로 바꿔줘. 나 하팔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 24시간 뒤에 와가지고 통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해파리를 넣은 통발에 뭐가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해보러 가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린 기대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파리를 먹는 게 쥐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얼굴이 많이 부었죠? 네, 지금 시각 아침 6시 반이에요, 리바. 어제 이쪽에 하나 뿌려놨었거든요? 지금 해파리 다 녹은 거 보이시죠? 이게 다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거의 없어지네. 야, 이 쥐치라도 들어있었으면 좋겠다. 과연! 제발 퍼덕거려. 쥐치다. 우와! 쥐치 한 마리? 한 마리가 어디야? 여러분, 진짜 쥐치가 잡혔어요. 와. 자, 여러분, 이 쥐치인데 이거 무슨 쥐치예요? 말쥐치입니다. 말쥐치? 말쥐치가 뭐냐면 약간 말처럼 생겨 가지고 쥐치인데, 이렇게 하면 이걸 세웁니다. 자, 요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얘네는 만지면 느낌이 뭐냐면 비늘이 아니라 약간 이 사포 같은 느낌이에요.
자, 굉장히 거실거실합니다. 그리고 얘네 금어기는 7월 31일까지가 금어기이기 때문에 지금 7월 말 중순이라 어쨌든 금어기라서 얘는 방생하도록 할게요. 자, 잘 가라. 너 금어기 아니었으면 바로 쥐포돼서 리발렐게요. 꺼려. 자, 남은 해파리는 통발해서 다 빼가지고, 자, 어차피 햇빛 때문에 다 녹아 없어지니까 빼둘게요. 그리고 살짝 이제 밟아서 잘 녹으라고. 왜냐면 밟고 미끄러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힘들었지만 해파리 퇴치를 전부 다 끝이 났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해파리가 여름에는 해안가 주변까지 오기 때문에 매년 해파리 사고가 굉장히 크게 납니다. 특히 독성 해파리, 오늘 퇴치한 노무라 이끼 해파리나 독성이 굉장히 강한 둣빛 보름달 해파리, 이런 애들도 해안가로 오기 때문에 이런 애들한테 쏘이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키기 위해 제가 고생했어요. 자뻑하지 마라. 자, 여러분, 다음에는 노무라 이끼 해파리 말고 보름달 물 해파리 한번 배 르분 안 할 거예요. 빵요.